Bok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2018년 9월 8일 토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했다는 그 뉴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밀접하게 접촉한 20명이 격리 조치됐다고 뉴스에 지금 떠 있어서 월요일날 아마 메르스 관련주라든가 또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 조금 그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메르스 관련된 그 종목들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검토는 뉴스 테마 호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 불금봉 종목이 매매 종목이 이제 단타도 있고 스윙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2-3일 가져가는 스윙 내지는 월요일 장을 대비해서 메르스의 이 뉴스가 이제 떴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갖고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뭐 상승과 하락을 예측시키거나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메르스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 우리 불금봉의 8가지 방법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분석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0+4 지지와 저항 분석법과 세력 평단 분석법에 의해서 이 메르스 관련주라든가 마스크 관련주들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뉴스에서 보면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증 상태는 아니지만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관찰을 좀 해야 되겠다. 입국했는데 이제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이 됐고요. 우리가 2015년도 기억나시죠? 3년 전에 38명이 사망했고 그때 16,000명 정도를 격리했던 아주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그 60대 남성이 쿠웨이트에서 귀국하면서 하루 만에 확진이 돼가지고 이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또 2015년도 같은 그런 그 확진이 점점 확산되고 이럴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메르스를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3년 만에 이제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그 20명들 또 확진받은 분들 격리 조치하고 방역 체제를 이제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불금봉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이 불금봉 밴드 잘 보시고요. 여기 3시간 전에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한번 뉴스를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완전히 격리하고 차단하겠다. 그래서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떴습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금봉 비법서에 쭉 올려놨고요. 뉴스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메르스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관련주에는 종근당이 있어요. 우리 종근당 유명하죠. 또 에이티젠 이런 그 회사가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또 중앙백신, 또 파루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진원생명과학, 시젠, 보령제약, 또 한국콜마홀딩스. 여기 보시면은 이외에도 SK케미칼, 에스텍파마, 한미약품, 아이진, 에이프로젠제약 이런 관련주들이 있고요. 마스크에 관련해서 이제 메르스가 확산이 혹시 되거나 그러면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도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KPM 테크,
락앤락, 오공, 모나리자, 또 웰크론 이렇게 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메르스 관련주 중에 종근당을 제일 먼저 볼게요. 제가 종근당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불금봉의 20 플러스 4 분석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층과 여기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아, 1층, 2층에 지금 지지, 종근당은 2층의 지지대와 3층 저항대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세력 평단 분석법에 안정권 밑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월요일날 장 시작하고 메르스 관련주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요, 종근당 이런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AT젠 보시면은 3일째 3월봉 맞고 지금 그 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요. 1층 지지대와 3층 역시 지금 거의 뭐한달 7월 초부터 8월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지금 15,000원대 아래 위에서 움직이던 그 모습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에 7월 여기가 7월이요. 지금 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초부터 조금 상승했다 올라갔다 이 박스권을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AT제는 지금 똑같이 큰 이슈가 없이 그냥 가고 있던 종목인데, 지금 뉴스 메르스 관련된 이러한 그 테마라고 그럴까요? 뉴스가 이제 뜨게 되면 월요일날 이러한 종근당, 에이티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또 엑세스 바이오 역시 똑같은 형태죠. 그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와 있고요. 지금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52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세력 물랙 차트에 보면은 하단 지점에 와 있으니까 이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 신경 써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AT젠이나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하루 그 거래량들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2억 3억 뭐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종근당 지금 에이티젠 엑세스 바이오 보여드렸어요. 자, 중앙 백신이 지금 금요일 날 4층 이렇게 그 저항대를 맞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7월 말일부터 상승 계속 상승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4층 저항대를 뚫고 갭상승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 중앙 백신의 흐름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진흥생명과학이에요. 똑같은 형태, 그냥 일자 형태예요. 6,200원대에서 그대로 지금 7월 말부터 갖고 있는데, 요 역시 지금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여지까지는 없다가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이러한 그 메르스 뉴스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원생명과 요 움직임들 여기 세력 평단에 올라올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젠 지금 1층 저항 지지대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3일 음봉을 지금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7월 말, 8월 초부터 지금 종근당, 에이티젠, 엑세스바이오, 중앙백신, 진원생명과 시젠까지 지금 둘레 6개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중앙백신의 상승 이런 그 형태 빼고는요. 상승의 추세죠. 중앙 백신 하나만. 나머지 종근당, 에이티젠, 엑세스 바이오, 진원생명과학, 시젠까지는 현재 그대로 횡보하던 그러한 형태입니다. 보령제약도 역시 횡보고 지금 그 세력 평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고 지지대와 보령제약이 지금 그 세력 평단 안에 들어와 있어서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중앙백신하고 보령제약, 중앙백신하고 보령제약이 조금 움직임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그 세력 평단 분석법 및20 플러스 4 분석법에 의해서는 일단 보령제약하고 중앙백신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콜마 홀딩스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2층과 3층 사이에 있고 여기 세력 평단 세이프티 존 밑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보다는 지금 8개 종목을 메르스 종목을 봤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중앙 백신과 보령제약이 분석법에 의하면 일단 그 흐름은 좋은데 월요일날 아침에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장중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그 양이라든가 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 예측해서 뭐가 오릅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공부하는 키포인트는 월요일날 일단 메르스에 관련된 이러한 그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종근당, 에이티젠, 엑세스바이오, 중앙백신, 진원생명과학, 시젠, 보련제약,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이런 8개 종목들이 관심을 좀 갖고 이러한 그 움직임이 상승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수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중앙백신하고 보련제약은 우리 그 불금봉의 기법 중에 분석법 두 가지가 있어요. 20 플러스 4 지지와 저항. 이게 1층부터 5층까지 빨간 라인에 아까 있었던 거고요. 세력 평단 분석법은 세력들이 지금 이익 구간에 있는지, 안정권에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내는 분석법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조금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불금봉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금봉, 여기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밴드의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자료들이 쭉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주의 정리, 뉴스를 또 정리해 주는 이러한 그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매일같이 불금봉이 올라올 만한 종목, 월요일날 대응할 만한 불금봉 종목, 경창산업, 티플렉스, 성창오토텍 이런 것들을 쭉 올려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뉴스 테마 호재들을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할수 있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불금봉 비법서를 또 구매해 가지고 보실 분들은요. 이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이 불금봉이 뭔지 또 불금봉의 조건 뭐 부실징후 제거 조건, 시초가 단타, 중단 단타, 30분 봉 매매, 또 스윙법, 이러한 그 종가 단타 매매하는 방법들을 쭉 수록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셨을 때 우리가 그 물렸을 때 홀딩할지 손절할지 분석하는 20 플러스 3이 세력 평단 분석법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실전반에서 이렇게 그 세력 평단 매수 단가 차트 이런 공부, 20 플러스 4 분석법 같은 이런 분석법들을 실전반에서 배우실 수가 있고요. 수시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러한 그 분석법을 배우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8회 과정이고요.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 해하역 4번 출구, 서울에 있는 해하역 4번 출구 대학로 토지 4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거 그 관심 있는 분들은요. 문자로 한번 주시고 노트북 가져오셔야 됩니다. 키움 영웅문 설치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이제 그 차트 중에 마스크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 차트 형태는 메르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 KPM 테크가 지금
마스크 관련 주거든요. 보시면은 계속 7월 말부터 계속 지금까지 횡보하고 있죠. 1680원, 90원, 뭐 1700원 요 움직임이 지금 2층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월요일 뉴스 때문에 여기 평당 근처까지 오르는 거를 한번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것도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 KPM 테크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쭉 하락하고 오다가 지금 4층 2층에 저항대가 이제 지지대로 바뀌었죠. 지지대로 금요일 날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 세력 평단까지는 세력 평단이 지금 한 2,150원, 21,500원 정도, 21,700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 흐름은 괜찮습니다. 락앤락. 일단 2층 지지대에서 양봉을 움직임이 있습니다. 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보 형태죠. 일자로 쭉큰 흐름이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1층 지지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어떤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락앤락하고 마스크 종목은요, 락앤락이 괜찮다. 50도 괜찮은 이러한 그 차트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나리자도 지금 1층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메르스 관련주나 또이 마스크 관련주들이 전부 차트가 비슷합니다. 웰크론 보셔도요 똑같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 날 2층 저항대를 뚫고 살짝 안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관련주 5개 중에는 KPM 테크 말고 나머지 락앤락, 50 모나리자, 웰크론 등이 4개의 종목이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메르스에 관련돼서는 중앙 백신 보령제약이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인다. 중앙 백신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쭉 있고요. 지금 종가가 4층 저항대를 맞고 아직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월요일 날의 그 시가 흐름이라든가 장중 거래량의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대응해 보면 괜찮겠다 보입니다. 중앙 백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령제약도 괜찮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세력 평단에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게 보령제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보령제약 괜찮아 보입니다. 중앙 백신하고. 그리고 마스크팩에 관련돼서는 KPM 보다는 이런 락앤락, 지금 50, 모나리자, 벨크런이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뭐 예측을 해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월요일날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뉴스 테마가 이렇게 뜨게 되면요, 관심이 지금 초집중됩니다. 특히 이렇게 그 뉴스 테마가 떴더라도 지금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뭐 장이 개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보고 있고, 이런 메르스 같은 이런 것들은 한번 그 확진이 일어나고 또 정부에서 질병본부라든가 이렇게 그 확진됐다 이렇게 그 발표가 나고 브리핑 하게 되면요, 관련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감염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뭐 월요일 날 바로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고 끝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르스가 좀이 주목을 받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메르스하고 마스크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러한 것들 좀 읽으시려고 그러면 불금봉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요, 들어오면 이러한 뉴스가 떴을 때
관련주라든가 이러한 그 세력 평단으로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주 동안에 있었던 종목들, 불금봉 종목, 뉴스테마 호재가 붙었던 종목들, 가스관 관련주, 제약 바이오주, 조선주, 또 반도체 관련주, 물류주, 5G 관련주 이런 것들, 경창산업, 디프렉스, 해인, 이건산업, 한솔홈됐고 이런 종목들을 쭉 올려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습니다. 불금봉 비법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블로그를 통해서 이 접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물렸을 때 홀딩할지 손절할지 분석하는 20 플러스 3이 세력 평단 차트 분석법 이런 것들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유튜브 불금봉 채널 들어오셔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러한 자료들 또 방송들을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날은 여러분들이 월요일 대응 종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 대응 종목 중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불금봉 종목 중에 지금 경창산업이 있고요.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경창산업의 차트 보시고요. 디플렉스의 20 플러스 4 내지는 세력평단 차트 분석법에 의한 세력평단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성창오토텍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실 불금봉 종목 중에는 한국 특수형광이라는 이 종목도 아마 월요일날 불금봉 종목으로 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우리가 단타 매매나 종가 매매를 하는 이러한 그 매매 방법이고요. 나노스라는 종목도 아마 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유리 또 세진 TS 월요일날은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여러분들이 불금봉 비법서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실 수도 있고 또 월요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실전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전문 투자자로서 공부해 볼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5967-2768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메르스 이렇게 지금 격리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확진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쭉 나오니까, 보건당국이 하는 이런 조치들이나 이런 걸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주말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월요일날 장에 이 메르스 관련주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주말 잘 지내시고요. 월요일날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금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